저도 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. 예를 들면, 어디 어디에 오다를 받았다라든지, 예, 뭐,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요, 마주보고 있는 의원을 모욕하는 게 아니라, 마주보고 있는 의원을 뽑은 국민을 모욕하는 발언들입니다. 그래서 이 발언들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,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김정재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. 네, 위원장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. 위원장님 말씀에 관련해 저도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지금 그 동료 의원들의 발언이 당대표에 오다 이런 것이 거북하였다면 저희는 근거 없이 김건희 여사의 땅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이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유감스럽겠습니까? 굉장히 거북합니다. 저희도 마주보고 있는 저희도 일 개인의 의원이 아니라 국민이 뽑은 의원입니다. 그래서 같이 존중을 해준다 그러면 악의적인 뜻을 가지고 한 말이 아니라면 정치적 발언은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이 맞고, 그리고 아까 질의 도중에도 잘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. 그랬을 때 고쳤을 때는 서로 동료인들끼리 이해해주는 그런 아량을 좀 베풀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. 이상입니다.